같습니다.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교육비 걱정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네. 혹시 의료비 걱정은 해보셨어요? 저는 해요. 와. 선생님 연세인 좀 하실 때잖아요. 네, 근데 저는 대부분... 이 나이 되니까 이제 그 걱정. 맞아요. 근데 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우리가 평생 얼마나 쓰나 이 통계를 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평생 그 의료비로 쓰는 지출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와, 평생? 네. 평생? 아니, 평생. 평생. 1인당? 그렇죠, 오. 1인당. 야. 근데...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1억 2천 중에 얼마를 쓸까요? 더 많이 쓸 것 같아, 제일 그렇죠. 많이. 한 반을 쓸까요? 반 정도? 반 정도? 8천만 원 정도? 8천만 원? 6천? 제가 보니까 약값이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.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? 300만 원. 360. 360을 360이죠. 곱하기 해보세요. 일단 나와 있는 통계로는 네. 6천만 원. 아, 반을 아, 절반을. 그렇죠. 와. 절반, 절반이 딱 절반. 네, 60세 절반. 이전까지는 1년에 뭐 10만 원 정도 쓴다고. 1인당. 건강할 경우죠. 네, 근데 60세가 지나면서 기하급속도로 맞아. 늘어나는데 아. 60세 이전에는 10만 원 정도예요, 1인당. 그런데 60대부터 33만 원대? 제가 80대는 그럽니다. 45만 원대까지.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식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식비 줄여봤자 사실 몇만 원이잖아요. 근데 의료비를 줄이는 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. 중요한.